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준일 씨가 새 앨범 소개와 함께 가족과 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방송된 KBS 해피 FM 임백천의 백뮤직에는 양준일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양준일 씨는 제가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꿈속을 걷는 것 같다라며 고맙다는 말이 부족해서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며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새 앨범 데이 바이 데이가 완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팬들이 아니면 음반을 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상황에서 앨범을 준비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감사하다. 사실 1집에서 3집까지 반응이 안 좋았어서 라고 준비 기간을 회상했는데요. 이어 정말 이런 시기에 음반 내는 게 안 좋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준비했고 너무 뜨겁게 반응해주셨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준일 씨는 최근에 목 수술을 받았다며 목에 혹이 있어서 뗐는데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신경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반응이 느려져 박자를 놓칠 수도 있곤 하더라 라며 회복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양준일 씨는 이번 앨범에 대해서 네 번째 앨범이고 미니 앨범이다 라고 소개했는데요. 이어 앨범 홍보로 바쁘지만 타잔과 부비부비 하는 것은 잃지 않는다. 나가기 전에 부비부비 하는 게 제게 많은 에너지를 준다. 내가 부비니까 아들은 피할 수가 없다 라며 아들은 이제 7살이다 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임백천 씨는 신곡 Let's Dance에 대해서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출격 아닌가라며 제가 92년에 양준일 씨를 Dance With Me 아가씨를 소개하면서 만난 인연이 있는데 그것도 출격 아니냐며 웃었습니다. 특히 양준일 씨는 잘생겼다는 칭찬에 K-POP이 음악도 좋지만 종합적인 패키지를 잘 만들어서 좋은 것이라며 제가 슈가맨에 나온 것과 뉴스룸 나온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슈가맨 나왔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였고 뉴스룸에는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나갔다. 그게 한 달 사이였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만큼 한국 전문성에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서빙 시절 무릎이 좋지 않았다는 양준일 씨는 요즘 무릎이 괜찮다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때 가졌던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 노래할 때 목소리보다는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고생을 겪은 양준일 씨는 저는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 모든 게 다 없었다. 물질적인 것도 미래도 없었을 때 집에 와서 제 아이와 부인이 있을 때 이것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더 소중하고 제가 이런 걸 모른 상태로 인기가 있었다면 길을 잃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가 그래서 팬들과 가장 나누고 싶은 게 기쁨도 나누고 싶지만 아픔을 나누고 싶다. 걸어왔던 인생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통하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리틀 양준일, 여자 양준일 이런 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짜 놀랐다. 제 머릿속에 저는 아직 서버인데 진짜 놀랍다며 저는 집에 가면 그냥 아이 아빠이자 남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무릎이 빠질 정도로 서버를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잡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팬분들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퀸과 킹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준일 씨는 리베카에 대해서는 이 노래가 저를 한국으로 부르기도 했고 당시에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정말 이 노래가 없었다면 양준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요즘 같이 진짜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회상했는데요. 또한 유튜브에서 팬분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다면서 외적인 것은 내가 할 순 없지만 내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 평화롭게 하려고 한다. 외적인 것에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겠지만 내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려는 게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와 역시 양준일 씨 역시 말씀도 남다릅니다. 생각하는 깊이 그리고 팬사랑도 그렇고요.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양준일 씨가 홍석천 씨, 이지혜 씨와의 다정샷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최근 오후에 발견 이지혜입니다 SNS에는 오프닝곡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에 방문한 깜짝 손님 샵디의 연예인 양준일
2시 만세 출연하고 샵디에게 인사하러 일부러 들러주셨어요. 이렇게 스윗한 오빠라니 신곡 렛츠 댄스 무한 스트리밍 갑니다요. MBC 라디오 오후의 발견 오후의 발견 이지혜입니다. 오발, 샵디, 이지혜, MBC의 딸, 미녀 배우, 미녀 DJ, 연예인의 연예인 양준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 양준일 씨는 이지혜 씨와 얼굴을 밀착시킨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지혜 씨는 양준일 씨의 신곡 앨범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준일 씨는 홍석천 씨와도 다정샷을 촬영했는데요. 최근 홍석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학교 때 처음 TV에서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했던 양준일님, 아직도 그때의 그 힙함을 갖고 있는 멋진 분, 얼굴도 너무 작고 몸매 관리도 짱짱, 새로 나온 미니앨범 응원할게요 라는 글과 함께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양준일씨의 미니앨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